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엉근 키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하고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은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지금 한국 교회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전혀 생각조차 안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 그래서 다 목사가 아니라 이게. 특히 주님께서는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즉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의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어요. 즉 이리들이 양의 옷을 입고 지금 강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우선 한국교회의 실태를 한번 보라고요. 한국교회 어떤가 한국교회들이. 지금 뭐 기사들 나온 것들은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도 가지고 오고 수많은 그런 그 한국 기독교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다 보면은 돈 사기, 그 다음에 음행. 그런 사기나 음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 뭐 조영기가 징역 몇 년을 받았다는 둥, 누가 뭐 했다는 둥 다 그런 것들이에요. 신문에 나온 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대부분이 이 일반 세상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이상한 그런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한국일보 보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원에서 교단 목사 자격 없다. 아니 무슨 대법원에서 뭐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싸우고 그 지금 건물을 제일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뭐 크고 아름답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 교회 조롱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보면 조용기가 몇 년, 2년 얼마 징역형을 받았다는 둥. 근데 한국은 이상해. 징역 받았는데 걸어 다녀 나와서. 뭐 집행유예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미국은 징역형이면 징역 갔다가 나와서 집행유예지 무슨. 그러니까 한국은 이상한 나라야. 징역을 2년, 3년 받았는데도 버젓이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목사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죠.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뿐만 아니에요. 한국의 그 대통령이 다녔던 그 무슨 교회예요? 곽선희 목사. 곽선희 목사 무슨 교회? 거기?
소망교회, 소망이 있긴 뭐가 있어. 간음을 몇 번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곽선희, 그 다음에 이번에 김기동이가 또 걸려가지고 사기랑 음행으로 걸리고 뭐 성도 폭행, 성폭행. 김기동이도 또 얼마나 쫓아가요? 거기서 김기동이가 성락교회에서 온 것들이 여기 떼거지들이 있는 거야. 아가페교회. 아가프교회에서 나온 여기 은혜교회 김광신이, 지금 김광순이 제자인 한기홍이, 거기서 나온 부목사들이 주님의 영광께 신승훈이 뭐 엄청 많아요. 생수의 강, 안동주 뭐. 그 패거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마귀 자식들이. 김기동이 뭘 했어요? 베레아 신학이라고 귀신을 쫓는데 지가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LA 바닥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제일 큰 교회들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 김광신이 부목사하던 자들이 지금 신승훈이 주님의 영광교회 얼마나 커요? LA 코리안타운 들어가면 왼쪽에 엄청 큰 건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생수의 강 무슨 안동주 뭐 하여간 부목사 내 이름을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이 LA 교회를 다 그냥 물들여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교회 출신이야? 성락교회 김기동이 요번에 성폭행 돈사기로 걸리네. 김기동이 귀신론하는. LA타운의 아가페교회 김요한 거기 수제자지 김기동이. 다 똑같은 자들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마귀 자식들이 강대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그 비리들을 나는 그런 비리들 뭐 성폭행 뭐 사기친 거 이런 거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것만 내가 꺼냈었어. 왜 내가 요새 그 사람들이 비리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문에 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가리킨다 이거 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님들이 돼가지고 눈뜬 장님들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신문을 보여줘도 조영기가 그 와이프랑 여기 그 무슨 신학교 차려가지고 한국에서 돈 날르고 집 사고 이런 모든 신문에 나는데도 까딱 안 해. 그런 사람들 서포트하고 그런 교회 나가고 그런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저분하지만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조용기에 대해서 무슨 뭐 파리에 무슨 파리 나비 공주가 있는데 나비 이런 얘기 입 밖에도 안 냈어.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지금 64만 명 이상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한 번도 돈 사기한 거랑 여자 문제 얘기했나 봐. 20분 동안 다 조용기가 그동안 성경 잘못 가르친 것만 얘기했어. 그런 지저분한 얘기는 강대상에서 내가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은 지가 엄청 됐는데도 하나 깠다가 안 해. 사람들이 내 말은 듣질 않는 거야. 왜? 그 위대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목사들이 사기를 치든 성폭행을 하든 그 위대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김홍도도 성폭행, 무슨 성적 문제, 그 다음에 사기친 거, 그거 다 지네 교회에서 수당하고 이런 애들이라고, 걔네들. 에? 그런데도 버젓이 있을 거라고 아마. 그 다음에 자식한테 대물림 해주는 거지. 에? 김사만이도 마찬가지, 그쵸? 뭔지 대통령보다 더 세.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나 기절을 할 뻔 했다니까?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서 봐요. 김사만이가 그 교회 그 정문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장로들이 옷을 유니폼을 입고 식당 저 웨이터들처럼 쫙 몇십 명이 서가지고 그냥 90도 절을 하는 거야. 90도로 꺾고 있어. 그러니까 내리니까 그냥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게 목사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올 때 그래봐. 내가 그냥 혈압 올라가지고 도로 나가지.
근데 또 내릴 때 다 이러고 내린다고. 이러고 병신 육갑하고 진짜. 아 이것들이 강대상에서 예수 자리를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쫓아간. 내 말이 거칠수록 질 수밖에 없어요. 전병옥이 무슨 교회야? 삼일교회 전병옥이 거의 성폭행하고 쫓겨난 다음에 신촌에 가가지고 이대 앞인가 연대 앞인가 그래가지고 홍대? 해가는 무슨 대야? 거기 차렸더니 또 수천 명이 가 앉아있고 이게 한국 기독교 꼴이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잖게 지적할 때는 듣지도 않아. 내가 열을 품고 그냥 신문에 나온 거 얘기해도 조금 들을까 말까지 전혀 안 들어가요. 사기꾼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이리떼들이 앉아 들어가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저는 지금 이상한 뭐 신천지 이만희 얘기하고 뭐 신옥주 저 여자 목사 피지에 400명 끌고 가가지고 노예 생활시키고 이런 뭐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런 사이비 종교 사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 한기총의 우두머리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어둠 속에 한국 기독교가 아니고 뭐겠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신 거야. 이걸 놓치면 이제 한국교회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세 암흑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변론을 하지만 중세 암흑시대는 간단해요. 그 시대에는 이 종교라는 마귀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전혀 세상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종교 노예로 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마귀 번개된 성경 가지고 정확한 캐토릭이 천년 이상을 해먹던 시대가 간단히 말해서 중세 암흑시대예요. 어떤 리버럴들이 그걸 저렇게 미화해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한마디로 딱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캐토릭이 정권을 잡고 종교가 정치랑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 종교가 되는 것이. 종교는 정치랑 합해질 수가 없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했어요. 종교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 이 자들이 하는 짓이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몰라도 뭔가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미신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라는 거, 하늘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다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엔 불교를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엔 유교를 이용하고 하여튼간에 그런 미신, 산신령 이런 무속신앙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잡았던 게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캐토릭께서 천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중세 암흑시대가 된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뻔히 보고 역사적으로 다 나왔는데 답이 나왔는데 그걸 미화시킨다고. 미화. 아, 그게 아니라는 놈.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한국의 이 어두운 암흑시대인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첫째로 진리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게 했어요. 가톨릭 성경으로 중세 암흑시대를 가져왔던 것이 결국에는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는 복음 비슷한 게 시작되고 성경 비슷한 게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100년 동안 현혹시켰던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노예 노릇하고 잘못된 교리로 지내고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 성경이래요. 3만 6천 군데가 사본간의 차이가 있대요. 그거는 변개됐기 때문에 그걸로는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고린도 후서 2장 보세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워닝을 해요. 고린도 후서 2장.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이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없겠어요? 그게 가톨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탄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집단을 써가지고 정치 집단을 써가지고 여러분 가톨릭은 종교 집단이요, 정치 집단이요. 정치 집단이에요. 가톨릭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단지 가짜 종교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거지.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정치 집단이라고.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의식으로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제가 2000년 초에 위키리 그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려서 모를 거예요. 위키리 알아요? 40 안 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위키리가 누군가. 위키리가 한국에서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 지금 뭐 잘 나가는 유재석? 그런 그 정도 방송인으로서 원래 가수였었는데 방송 그 MC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홍해야? 홍해가 아니라 송해 할아버지 알죠? 송해 할아버지 전에 위키리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 위키리가 미국 오는 바람에 송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한 거라고.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일보에다가 킹제임 성경 시리즈를 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성경, 그 사람은 찬송가에 흥미가 많아요. 찬송가. 가수니까. 그래가지고 찬송가가 너무나 좋은데 가사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놀란 게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올려놨어요. 이번 전주에.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샤크를 받은 거야. 뭐 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래. 그렇게 시작해요. 거기 인터뷰에서도.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많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일이네요. 그래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뇨.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 목사들은 3만 6천 군데가 틀렸는데도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있는가 그냥. 3만 6천 군데 틀린데도 이 목사라는 자들이 그냥 그래 네 집 개가 짖냐 이러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위키라는 사람은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한 자리에도 틀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큰일이네요. 나한테 오히려 용기를 묻어주더라고. 인터뷰 끝나는데 목사님 힘드신 사역은. 그 사역 그 진짜 중요하고 힘든 사역.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정도로 알아듣는데 한 번 20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이 목사들은 신학을 몇십 년 하고 사역을 몇십 년 했는데 다 동태 눈깔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꺼멍꺼멍하고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리들이야.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아야 돼요.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만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키야. 은혜복음의 키는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은 여러분이 뭐를 줘가지고 받으면 안 돼. 공짜로 받아야지. 내가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헌금도 내고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한단 말이야.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예수 가지고는 부족해. 예수 보혈 가지고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을 이 가톨릭 교회는 행위구원이죠.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미사에 참석해야 되고 세례받아야 되고 유아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성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개혁성경은 그냥 이 은사라고 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은사가 아니야. 값없는 선물이야. 그게 키야.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게 키야. 거기에서 그 구절에서.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지. 로마서 5장 16절에도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라. 킹제임 성경은 그랬는데 개혁성경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은사 그냥 은사야. 로마서 5장 18절에도 킹제임 성경은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것도 개혁성경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네. 값없는 선물이 통째로 없어졌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캐토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건 뭐야? 값없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도 믿고 교회 돈도 갖다 바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가고 그게 중세 암흑시대로 가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 그 캐토릭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왜? 그 사제들이 캐토릭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간다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애들을 캐토릭 교회에 묶어주기 위해서 유아세례라는 걸 통해서 묶어둔다. 그럼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엔 지옥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값없는 선물을 다 없애버려야 돼. 공짜가 어딨어? 이상해요. 인간들이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다 모여와. 근데 공짜로 영생 준다면 안 와. 공짜로 준다면 다 도망가. 그 다음에 공짜로 안 주고 뭘 돈을 가져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무슨 부흥회에 참석해야 된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 다 가. 희한하죠. 인간이. 공짜로 준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공짜로 집 준다고 그러면 안 올 거야? 근데 집보다 더 귀한 영생,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 그걸 왜 안 받아? 로마서 11장 6절에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냐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냐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즉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은혜로 되려면 행함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끝나. 이 뒷부분이 싹 없어져서 뒷부분이 뭐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하여간 하나의 말씀을 그냥 칼 같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피를 흘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바나나 칼로 다 만들어버렸어. 여러분 칼이 고기를 썰려면 날카로워야지. 혼과 영과 몸이 갈라져야지 육신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고요. 그 칼을 그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칼을 이 사람들은 바나나로 만들어버렸어. 플라스틱 칼로 만들었어.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어. 여러분 나무 칼로 질긴 고기 잘라봐. 그거 혈압 올라가지. 한 번에 빌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칼을 놔두고 사탄은 뭉퉁그레한 그 날 빠진 그런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좋대.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을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개혁 한글판 성경은 개혁서 한국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이루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캐토릭 성경이니까 정확하게 캐토릭 애들이 원하는 거야.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성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해라. 아주 정확한 구절이지. 그게 변개된 성경이에요. 킹제임 성경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베이비라고요. 영적 베이비. 영적 어린애야.
이제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돼.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젖을 먹고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렇게 거기다가 첨가시켜가지고 완전히 행위구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3만 6천 군데가 틀렸다 그러는데 동태눈깔이 될 수 있어 목사가? 나 같으면 내가 그동안 속았으면 내 피를 토하겠다. 피를 토하겠어. 그동안 30년 동안 속은 캐토리 성경으로 사역을 했으면 그것을 들었으면 아마 졸도했을 졸도. 심장마비 걸리든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가르쳐줘도 그냥 너는 지켜라. 나는 그냥 3만 6천 군데가 틀리든 말든 구원에 이르도록이 더 낫다 이거지. 그래야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장사하니까. 즉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구원에 이르도록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이래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우리처럼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구원은 받았습니다. 장사 되겠어 그거? 여러분도 지금 갈 사람 있을까 아마.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찬스가 있겠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나오면.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지 꼭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누룩이 전 세계로 퍼진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로마서 11장 32절, 히브리서 3장 18절, 4장 6절, 4장 11절, 로마서 15장 31절. 한글 킹제임 성경은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으므로, 믿음 없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은 다 순종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행위로 다 바꿔버렸어.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야.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바꿨는데 왜 눈 하나 깜빡 안 해? 지네가 가리키는 게 그 성경에 맞으니까. 목사 순종해가지고 목사 순종 안 하면 겁줘가지고 지옥 간다고 속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 성경이 더 맞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순종으로 다 바꿔버렸어. 한이 없어요. 제가 이 글 책으로 만든 거 몇 가지만 여기다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뿌리죠.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야. 모를 수 있지. 잘못된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쳤으면. 근데 우리가 나온 지 벌써 20년, 30년이 됐다고.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줬다고. 하나님의 빛을 비췄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전주에 하셨어요. 전주에 신문에 제가 수요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한기총. 예? 전자총이 아니라 한기총. 한국기도. 뭐 총인가 뭐 어쩌고 뭐가 있을 거예요. 한기총. 그 사람도 한기총이래요. 한기총에서 자기네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859절을 지금 다시 번역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근데 거기까지만 한기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 근데 신천지에서 나오는 신천지 천지신문인가 있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신문에는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한기총에서 킹제임 성경 원문이 맞으니까 킹제임 성경 원문에 따라서 859절을 번역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개혁성경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교리를 만든 집단이에요. 그래서 개혁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없어지면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왜? 다 비유를 짝을 맞췄으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가 틀려지면 짝이 안 맞아. 그래서 걔네들은 큰일 난 거야. 한기총이 바꾸면. 그러니까 한기총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신문에 그렇게 낸 거예요. 비난하려고. 왜? 한기총 같은 한국 기독교 집단 전체가 다 개혁성경 잘못됐다. 킹제임성경으로 바꾸자 이러면 지네들 신세가 낙동강에 오리알 신세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네 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자들이 말하는 게 맞든 안 맞든 한기총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859절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번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완성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자들은 우리가 킹제임 성경에 옳다 그랬을 때 니네들은 이단이다. 이단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 공격해가지고 때문에.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그 한기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못하고 있었었어.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아도 성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어도 입 하나 뻥끗 못했어. 왜? 우리가 맞으니까. 근데 이 한기총이 그렇게 한번 말하니까 다 각 교단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한기총에서 매돌 며칠 날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이라. 킹제임 성경만 옳다 그러는 성경 침례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도 다 지금은 모든 교회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진리를 못 찾게 막는 그런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밝혀야 돼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풀리셔야 되는 거, 바보라는 것을 낱낱이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야. 왜? 그 자들은 진의 성경이 맞고 우리 킹제임 성경이 틀리다고 우겼는데 이제는 안 되겠나 보죠? 내가 그 동기도 그것도 순수하지 못하다고 봐요. 걔네들이 왜 성경을 다시 번역한단 말을 하겠어요? 그 이유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사랑해서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하겠어요? 떠나갈까 봐. 교인들이 우리 거 유튜브로 보고 그다음 신문에 보고 방송을 들으면서 아니 성경이 3만 6천 군데가 틀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기는 행위구원이고 여기는 은혜복음인데 뭐가 왜 이럽니까? 이 자들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맨 처음에 우겼지. 몇 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 올리니까. 구절구절 비교해가지고 그게 마귀가 변개시킨 책이라는 걸 올리니까. 이제는 지네들도 장사가 안 될까 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추측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거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이단으로 몰아놓고 지네가 뒤에서 암암리에 킹제임 성경 가지고 800몇십구조를 번역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그자들이 뭐 성경을 다시 한다 그랬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을 번역을 그 다음에 성경을 누굴 통해서 하겠어요? 그런 거짓 목사들 통해서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다음에 짝퉁들도 많이 나왔죠. 아, 킹제임 성경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킹제임 성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화가 온다고요 저한테. 킹제임 성경 살라 하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걸 사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킹제임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흠정령 정동수가 만든 흠정령. 정동수는 그거를 박만수가 신약을 고쳐가지고 나온 걸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 구약 얹혀가지고 컨닝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흠정령이라는 이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파 서달서이가 또 킹제임 성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두 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두세 사람이 더 만들었다 그래요. 한 사람은 텍사스에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왔는데 자기가 그 킹제임 성경을 한글로 완전히 번역을 했대요. 지가 30년 뒤에 그래서 나보고 그걸 리뷰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고 끊어버렸어요. 하나의 말씀을 자기네들 한글 한영사전 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흠정력에 뭐 모기에 긴장하고 뭐 이렇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는 것을 모기에 긴장하고 낙타를 삼긴다 뭐 이런 식으로 흠정력 정동숙게 그렇게 번역이 됐다. 그거 내가 1년 전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 바꿨을지도 몰라 지금. 모르겠어 지금. 하여간 그런 한영사정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지네가 킹제임 성경을 완전히 번역했다. 이런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성경과 바른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른 열매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죠. 그 빛을 제대로 가리키게 가리키죠. 그래서 은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리킨다고요.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약 때는 율법하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으면 희생제로서 일시적인 동물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는다. 대환란 때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경륜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본문에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다른 걸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더럽지만 그 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마귀들이라는 것을 그 세상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발표하는 이유가 그 열매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호주 이런 데서 왔던 형제 자매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의 열매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책으로 내고 아이들 양육하는 걸 책으로 내면 한국 기독교에 큰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자매한테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그 열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내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15년 이상 국민학교 중학교 때 와가지고 자란 애들이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책임을 주고 부모들이 잘 양육시키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15년 이상 된 애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고 다 직장 생활해요. 다 거리설교에 나와서 거리설교해요. 지금까지 남아서 교회에서 봉사해요. 인터넷이니 뭐니 다 하고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자란 애들, 국민학교 때 온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100명 중에 한 80명은 다 없어져.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면 결혼하고 뭐하고 직장 가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 다 없어져. 그러면 100에서 80 마이너스 20은 뭐야? 여러분 CPA 아니라도 알아야 돼. 그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끌려가고 이재록이한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정명석이한테 끌려가고 뭐 어머니의 교회 안상홍 증인 거기에 끌려가고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썩어가지고 빛을 발휘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거 보고 한 명씩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에 내가 가서 지옥교회 갈 때 거기에 정명석이한테 있다가 나온 청년들 만나고 신천지에서도 나온 사람 있고 우리 거만이 그 사이비 종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사이비 종교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이비 종교한테 뺏기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침례 교회들, 선교사들,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뭐 미국이고 어디고 곳곳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지금 기존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 비교하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열매,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이리들이 사역을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열매는 다 썩은 열매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성폭행, 사기꾼, 뭐 장사치, 순 이런 것들만 양산하는 썩은 열매들만 양산하는 교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마지막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혜 복음을 주시고 정확한 은혜 복음과 정확한 교리를 주시고 정확한 성경 공부, 정확한 설교,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열매를 바꾸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있는 것이 그게 한국 기독교의 슬픔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저주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니? 한국 사람들에게 빛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그 가톨릭의 천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고 죽어도 편히 못 죽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사탄에 장악했던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죠. 종교개혁 전에 그 카톨릭으로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원조들이에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무슨 웨슬리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국교. 거기는 다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다 똑같은 짓들을 해요. 애들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 주고 사람들 속이고 미사라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속여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종교행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 그러나 성인대로 믿는 침례교회의 조상은 사도 바울서부터 은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중세에 캐토릭에 도망다니던 핍박받던 그런 조상들이 결국에는 유럽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침례교회를 형성한 것이에요. 그 뿌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성인대로 믿는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갔지 한국에. 그러니까 장로교가 장자교회를 또 장자교회. 아니 장로교회가 언제 나왔는데? 장로교회는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무슨 장자교회예요? 그 전부터 있던 교회가 캐톨릭 신학자고 장로교 신학자고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해요. 캐톨릭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별된 그룹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몇백 년 전에 훨씬 전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침례교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들이 돼서 미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가 빛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싫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들이 싫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암흑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 그것을 불을 밝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망당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지옥 가는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어두운 한국 기독교에 빛을 붙이는 성령 침례교회라고 제가 적었어요. 성령 침례교회만이 마지막에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기독교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실행으로서 좋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 교도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오실지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어두운 한국 기독교에 어두운 한국 교회에 빛을 붙여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순복음교회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장로교회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감리교회에서 하겠어요? 침례교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속았다고요. 사람들이 짝퉁 성경으로 병례된 캐토릭 성경으로 수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그 가톨릭교회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지옥의 두려움에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빛이 밝혀지고 그 빛이 나와서 한국 기독교에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들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바른 성경이 있었고 바른 교리가 있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가지 말아라. 그건 사탄만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한테 입을 열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은 기존께 다니면서 분명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이 은혜 복음을 모른 채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러나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100%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100% 믿고 입으로 신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쉬운 구원은 사람들은 죽어라고 종교 행위하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영적기도를 안 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이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아직까지 영적기도를 안 했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눈 감아주세요. 눈 감으시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죽으면 오늘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영접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손들어 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 오늘 한 사람들 말고 다 오늘 한 사람들도 손들어 보세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손을 못 드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려주세요. 또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안 든 사람 중에 네, 손 내려주세요. 아멘. 혹시 아직까지 영접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우리 전도지에 그 영접기도 문이 있어요.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에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 인터넷 듣는 사람들도 우리 그 유튜브 맨 첫 페이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와요. 그걸 듣고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받지 못했으면 우리 혼은 이 몸을 떠나서 저 무서운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특히 성현침례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강대상에서는 지옥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은혜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못이에요.